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2022 카타르 월드컵이 두 달도 안 남았어요. 한국 시각 기준으로 11월 21일 날 개막을 합니다. The name of the game. The name of the game. The name of the game. Here to rock you. Never stop no. Raise the pot. Ooh. Here to rock you. Never stop no. Raise the자, 나는 이번에 대한민국이 16강에 진출할 것 같다. 그 16강 진출만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 몇 승 몇 무 몇 패로 16강 진출할 것이냐, 요거까지 정확하게. 네, 여기 보이시는 이제 구글 폼 양식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축구 좋아해? 축구요? 적당하게 일단은. 적당하게 좋아한다고? 네, 적당하게.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그러네. 그러지 마세요. 자, 월드컵에서,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네, 우리나라가 H조에 속해 있어요. 네. H조 마지막 조인데, 대한민국,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 이렇게 있거든요. 네. 네. 이렇게 있는데, 자, 이번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성적으로 16강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아, 16강. 그러니까 조 2위까지는 진출해가지고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네네. 몇 승 몇 무 몇 패로 올라갈 것 같아요? 한 1승 1무 1패 딱 그... 우승할 것 같은 나라 있어요? 잉글랜드 쪽. 잉글랜드. 네, 잉글랜드. 잉글랜드 처음 나왔어요. 잉글랜드 좋아요. 피파 랭킹. 잉글랜드가 우승할 것 같은 이유. 일단은 케인이 있어서 공격력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수비진도 탄탄하고 실력도 좋기 때문에. 수비진 누구? 수비진에서 누구 뭐 아는 선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설마? 잉글랜드 수비진에 아는 사람이 없어. 아는 사람이 없어. 검색해서 꼭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자, 이번에 대한민국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8강까지 갈 것 같아요. 8강까지? 네, 네. 그래요?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할 것 같은 국가 어떤 나라? 프랑스가 이길 것 같은 국가는? 전 프랑스가 생각합니다. 너 프랑스야? 네. 야, 너 프랑스한테 돈 받았냐? 네. 너 다음에 한 번 더 해.